이데일리 TV입니다. 이마트, 진성 TEC, 아모센스, 우리바이오, 포스코 강판, 한국항공우주, W게임즈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KG동부제철, 두산밥캣, 코오롱인더, 현대건설, 현대로템, 이마트, HMM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이마트, 화신, 펜오션 올라왔고요. 자, MTN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이마트, 뭐 코오롱인더, HMM, 펜오션, 이마트 두 번 들어가 있었네요. 신세계, 한국 항공 우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이광수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또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시장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또 들어볼까요? 네, 이마트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마트, 어제 예. 장 마감 후 공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뭐 신세계 이마트가 유력하다는 건 이미 사실 뉴스 보도를 그렇죠. 통해서 투자자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어서 특별할 것은 없는데요. 이걸 그러면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았을 텐데 일단 오늘 주가를 봤을 때는 시장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가 빠지기로 했고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 또 사실 뭐 인수를 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지금 비싸게 샀다거나 다른 조건이 좋지 않다면 이게 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또 인수가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이마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흐름인데 적정 가격으로 인수를 했다. 뭐 시장의 평가는 지금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수가가 3조 4,400억 원인데요. 이베이 코리아가 예전부터 5조 원을 받고 싶다고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5조 원을 듣다가 이제 3조 4,400억 원에 샀어?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잘 샀네. 약간 이렇게 분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3조 4,400억 원이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다. 어디서 지금 그게 나오는 돈이냐. 뭐 이렇게 예. 그것도 비싸다. 그것도 되게 신세계 이마트에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마트가 이미 자산 매각을 통해서 2조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1조 5천억 원 정도는 이제 매장, 이마트 매장을 팔아서 다시 임대로 들어가는 세일즈 앤 리스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동화를 하고 그래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한다. 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게 자본시장 업계의 분석인데 뭐 이 전망대로라면 크게 무리한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다만 뭐 이번에 인수하는 이베이 코리아 지분이 당초 계획대로 100%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지금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제 인수 의향자들 사이에서 이제 예. 가격 눈높이가 사실 맞지가 않아서 원래 5조 원을 되게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80%를 4조 원에 팔게 이런 제안이었는데 뭐 신세계 이마트나 롯데 뭐 네이버 뭐 MBK 등등이 다 이거를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에 네이버가 좀 공정위 이슈가 좀 있으면서 빠지게 되면서 신세계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그럼 80%만 사서 3조 4천억 원에 사자 좀 이런 게 좀 협상이 되면서 좀 그렇게 가격이 좀 낮아진 것으로 좀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뭐 이베이 측은 뭐 이제 2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예. 배당을 챙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인수의 핵심이 가격도 가격인데요. 결국은 좀 인수를 통해서 쿠팡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기준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로 이 신세계 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한 15%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은 네네. 한 13%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이버가 18%인 거를 감안하면 지금 2위까지 치고 올라선 건데 네. 과연 쿠팡을 좀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네네. 선두를 잡을 수 있는 건지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관건입니다. 이걸 사실 MBK가 빠진 거는 제 예. 생각에는 이걸 MBK는 사모펀드잖아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를 사서 쿠팡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쿠팡을 못 이기면 이걸 굳이 사는 이유가 있나 비싼 그러니까요. 값에. 근데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통 기업이니까 쿠팡을 꼭 이겨야만 하는 그런 숙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좀 쓱닷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 시장 점유율로는 15%로 네이버 18%로 이어서 2위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쿠팡을 일단 단순 점유율로 압도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픈 마켓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셀러들이 이제 옥션이나 뭐 이런 G마켓 이런 데다가 물건을 올려서 중간 예. 그 수수료를 먹는 비즈니스인데 이제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류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더 쿠팡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쿠팡의 수익성이나 이런 물류 측면도 이기려면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일단 단순 점유율로는 이겼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순 점유율로는 이겼다. 앞으로 행보는 그래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네. 이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베이코리아 인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네.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이런 인수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신세계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예. 네, 뭐 3조 4천억 원에 샀다. 이미 그거는 이제 오늘 장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 네, 뭐 쿠팡보다 단순 점유율이 높다. 이것도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수익성을 개선해서 쿠팡을 압도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가 사실 관건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석 달 동안 이제 불확실성이 그동안 노출됐었는데 그게 이제 좀 오늘 해소되면서 일단 그 주가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마트의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 규모랑 이베이코리아 거래 규모를 합치면 한 5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마트가 1조 원 정도의 물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너지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 시장에서도 승자의 저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았죠. 비싸게 샀고 이게 잘 될 것이냐, 이게 시너지가 날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또 일각에서는 또 지금 이마트 그 정 부회장님의 그 말처럼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의 지금 현재 상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시너지 내서 몸값을 더 키우면은 훨씬 앞으로 주가나 이런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니까 지금 이마트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투자 판단에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고 결국은 이 핵심 포인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네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마트가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1.62%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이버 부분을 그러면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 뭔가 이해관계가 안 맞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가 1위 사업 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13%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은 공정위에서 사실 그러면 기업 결합 심사라고 해서 그럼 심사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1주나 2주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또 오래 걸리는 데다가 그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그게 또 그럼 어느 정도의 사업부를 매각해라 이런 거를 또 공정위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느니 그냥 안 산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거대 공룡의 독점 부분 이런 게 문제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이런 대기업군의 지금 현재 정부의 그 공정위가 그런 부분들을 제일 좀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네이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이야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은 아모센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그 예. 새내기 소재 부품 기업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 상장주들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네. 아모센스 오늘 좀 상장됐으니까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네네. 무선충전 차폐 시트나 안테나, 뭐 자동차 전장 모듈, 그 라이팅 모듈 등을 생산을 하는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2008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그 스마트폰 차폐 시트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그 시트를 그 개발을 해서 2012년에 특허를 출원한 것이 좀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15년 4월에 이제 갤럭시 S6에 최초로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를 하고 비교적 최근 시리즈인 S20까지 좀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 측의 공식 소개는 차세대 전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솔루션 기업인데 이 앞으로 회사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겠다. 좀 이렇게 한 의지가 좀 보이고요. 예. 실적은 좀 좋지는 않아요. 사실 1분기 매출이 92억 원이었는데 영업 손실이 16억 원을 기록했고 단기 순손실도 25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 2019년부터는 사실 적자 기업인데 아마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사례입니다. 네, 뭐 요즘 공모주 분위기에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잖아요. 좀 네. 지지부진한 흐름들도 있었고요. 근데 적자까지 나온 상황이라는데 시장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네. 어떤 분위기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상한가는커녕 흘러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역시
전망대로 가면 다들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이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모센스가 지난 15일에서 16일 개인 투자자 청약을 했었는데요.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예. 올해 IPO 공모주 청약 경쟁률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모센스가 이번 IPO 준비를 하면서 증권 신고서를 4번이나 정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가를 3번 낮췄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공모가에 대한 신뢰 자체를 못하겠다. 좀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다 계속 낮췄었는데 그 제일 처음에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서 낮추고 또 낮추고 해서 이번에 세 번째 낮춘 거고 예. 공모가도 당연히 희망밴드가 12,400원에서 15,200원이었는데 하단인 12,4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도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서 공모가 희망밴드 하단에 됐고 시초가도 공모가보다 1.21% 내린 12,250원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너무 공모가도 세 번이나 낮아지고 시초가도 이제 공모가만 낮아지다 보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좀 네. 이게 그런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아모센스가 원했던 희망 가격 상단이 16,5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상한가나 했어도 더 낮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흘러내릴 줄 알았는데 지금 상한가를 찍은 아모센스입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력을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적이 꼭 받쳐줘야겠네요. 아모센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센스 상장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은 W게임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좋아도 사실 종목 장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떨어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액티브가 나스닥 상장을 연기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W게임즈 자회사가 뭐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나스닥 상장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지금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정말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무슨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더블다운 인터액티브가 이제 카지노를 이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인데 한국이랑 미국에 사무실을 뒀고 원래 미국 기업인데 예. 그 W게임즈가 산 거예요, 2017년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작년에 한번 상장하겠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미뤘는데 이번에 또 미룬 겁니다. 이번엔 이유는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한번 미뤘는데 그건 사실 다 일견 타당하잖아요. 그런 예. 기업들 워낙 많았고 투자자들이 다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장 대표 주관사와 상장 시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상장 주관 계약을 해지하고 좀 상장 일정을 미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뭐 대체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일정을 다시 논의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다시 상장 시도를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상장 이슈라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상장도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또 상장을 해야 그만큼의 또 탄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시도가 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세 번째 시도까지 왔다면 주가로서는 좀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 두 번 속아도 세 번 속으면 바보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또 상장을 시도한다고 하면은 그때 약간 주가 반등은 지금 이때까지 보였던 모습이랑 좀 다를 수도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장 시기와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것보다도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상장 시기가 그렇게 조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밸류가 2조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커 보이지만 사실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5조 원 이하 밸류는 스몰캡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쿠팡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성공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거고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가 2조 원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거기서 미국 상장에서 스몰캡으로 소외될 수도 있다. 좀 이런 그런 위기감이 좀 작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밸류를 높이고 싶어하는 게 또 W게임즈의 목적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사실 최근에 뭐 비상장 투자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핫하죠. 오히려 네. 그쪽 부분에 또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그리고 미국에 상장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뭐 컬리나 예. 뭐 야놀자 등등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들 기업도 사실 다 조단위 밸류인데 역시나 이제 쿠팡처럼 굉장히 뭐 미국인 대표 아니면 미국인 뭐 C레벨들 이런 식으로 다 확보를 해놓고 상당히 마케팅에 성공하면은 모를까 성공에 실패하면은 그냥 굉장히 또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캡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상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너무 이렇게 비싼 값에 사게 되면은 또 손실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게 마케팅을 잘 하는지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의 밸류를 정말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사실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베스 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이런 리포트들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6% 정도 빠지는 흐름이네요. 59,000원 W게임즈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